저희 다 왔나요? 그래. 요 강을 건너가면 그 너머에 신발 가게가 있다.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야. 둘이서 갈 수 있겠니?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꼭두들이 우리의 사후 세계를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? 그러게요. 사람들이 타는 가마가 이렇게 신분제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면서요. 돈 네. 많다고 뭐 좋은 가마를 탈 수 없었는데 상현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부자도 다 큰 화려한 걸 할 수 있게 허용해줬대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이승의 뭔가를 버리고 저승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상여는 실제 진도에 있는 상여고 이 상여 소리 하는들은 진도의 이제 만가 보존회에서 실제 이제 이 상여 소리를 하는 분들이고 저희가 이 분들을 찍으려고 진도에 내려간 거죠. 예. 엄청나게 더웠던 여름 날이요. 예, 엄청 덥고 엄청 무거워요. 그리고 습기도 많고. 근데 실제로 이제 그곳에서 들으면 예, 이분들의 이 소리가 정말 짜릿짜릿해요. 아무리 국악원에서 잘하는 분들도 진도 가서 소리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. 네. 여기서 이렇게 그냥 농사짓는 할아버님이 이렇게 소리하면 이 정도 하는 거예요. 네. 너무 잘하세요 다들. 공연은 2017년 추석에 한 공연이고요. 이 공연이 이제 바람은 매년 조금씩 더 발전해서 이제 만들어보고 싶은데 이 공연을 같이 한 사람들이 더 이 공연을 통해서 좋아지고 같이 만든 거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 공연이 어떤 평가를 받던 간에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다른 분들 우리 한마디씩 하면 정리해볼까요? 큰 배움의 기회였고 어떤 금 동굴을 이렇게 발견한 기분이에요. 앞으로 파면 팔수록 진짜 보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. 국악원이 좋은 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또 오래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10년 넘게 하여튼간 더 좋은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보고 싶습니다. 사실 이 공연은 참 눈물이 났었던 공연이고 다음에 또 썼을 때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보완해서 관객들한테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뿌듯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관객들이랑 눈이 마주치고 할 때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던 공연인 것 같아요. 저는 또 뭐 배우로서 그리고 무용수로서 예의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이 무대에서 다 했던 것 같아요. 광대라는 캐릭터를 감사하게 만나서 여러 가지를 다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무대라서 인생의 최고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국악이 무엇인지 국악에 대한 참맛을 이렇게 일깨워준 아주 소중한 예, 경험이었습니다. 자,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국악원 화이팅! 화이팅!